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드디어 제피로스 듀오가 국내에 런칭을 했습니다. 7월 13일이 국내 공식 런칭 일자고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벌써 해외에 뭐 유튜버들이 많이 올렸으니까 해외 영상을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에는 이제 7월 13일 오늘부터 런칭이 되면서 뭐 이렇게 제품이 들어와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뭐 예약 판매를 하는 곳도 있고 이제 많이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피로스 듀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까지 제피로스 라인업 중에서 최상위급 라인업이었던 제피로스 S보다도 사실 윗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피로스 듀오라는 이름을 가진 게 아마도 젠북 프로듀오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 이런 이제 듀얼 스크린을 가진 모델이기 때문에 제피로스 듀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보이고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최상위급 라인업인 만큼 스펙도 그만큼 높습니다. i9-10980HK를 가지고 있고 그래픽카드도 RTX 2080 슈퍼를 가진 모델도 있고 그 바로 아랫단계인 i7-10875H에 RTX 2070 슈퍼 맥스큐가 들어가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두 가지로 저희 채널에서 런칭을 했고요. 런칭되는 정확한 사양부터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모델은 최상위급 모델인 제피로스 듀오 GX550LXS HC016R 모델입니다. CPU는 린텔 10세대 i9-10980HK가 탑재되어 있고 8개 코어에 16개의 스레드를 가진 인텔 노트북 CPU 중에서 최상위급 모델입니다. 메모리는 DDR4 32GB로 온보드 16GB에 16GB 한 개가 추가 슬롯에 장착이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2080 슈퍼 맥스큐가 탑재되어 있고요. 스토리지는 NVMe 1테라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한 개의 추가 슬롯을 지원합니다. 모니터는 15.6인치 4K 해상도의 밝기 400니트를 가진 어도비 RGB 100%를 지원하는 팬톤 인증을 받은 패널이 메인 스크린을 가지고 있고요. 바디에 있는 서브 스크린은 14.1인치의 4K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터치 스크린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사양에 어울리게 90W의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썬더볼트와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상당히 고사양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2.48kg으로 동급에서는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판매가는 디테일가 기준 479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i7-10875H가 장착된 모델인 GX550LWS HC108R 모델입니다. CPU는 인텔 10세대 i7-10875H로 8개의 코어에 16개의 스레드를 가진 i7 중에서는 가장 높은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DDR4 16GB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1개의 추가 슬롯을 지원합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2070 슈퍼 맥스큐가 탑재되어 있고 스토리지는 동일하게 NVMe 1테라 기본 장착에 1개의 추가 슬롯을 지원합니다. 모니터도 동일하게 15.6인치의 4K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 사양은 동일하고요. 이 제품의 판매가는 디테일가 기준 379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출시되는 제품 모두 OS는 윈도우 10 프로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스펙으로 모델이 출시가 됐고요. 높은 사양의 i9 제품 같은 경우에는 i9-10980HK에 메모리 32GB에 RTX 2080 슈퍼 맥스큐가 장착이 된 모델이고요. 그 바로 밑에 모델은 i7-10875H에 메모리 16GB RTX 2070 슈퍼 맥스큐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모델 다 메인 스크린과 서브 스크린 둘 다 4K 해상도를 가진 모델이고요. 이게 실제로 약간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스펙으로 지금 출시가 됐고요. 15인치의 4K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출시되는 모델 중에서 제일 사양이 높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FHD 모델보다는 아마 이제 금액대가 조금은 더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또 스크린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쪽이 조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길어요. 이 위쪽이 조금 더 길어졌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렇게 열어보셨을 때 여기 이렇게 서브 스크린이 올라오는
구간이 있죠. 여기 올라오는 구간을 어느 정도 이쪽에서 스크린에서 커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높게 설계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높게 올라와서 좋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서브 스크린 자체가 이렇게 이제 위로 들려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지금 한 이틀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게 서브 스크린이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으면 보기가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아마 이제 제품의 키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적절하게 타협을 잘해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키가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좀 높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실제로 저는 좀 더 기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반적으로 보시기엔 상당히 괜찮게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서브 스크린은 터치가 되고 메인 스크린은 터치가 되는 모델이 아닙니다. 서브 스크린만 터치가 되고 메인 스크린은 터치가 안 되는 일반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아래쪽 키보드를 보시면 이렇게 보여야지 보이겠네요. 키보드가 일반적으로는 이 위쪽에 있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인 키보드인데 실제로 이게 키보드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제피러스 듀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전에 제피러스 S 시리즈 같은 경우도 위쪽은 통풍구가 있고 아래쪽으로 키보드가 내려온 시리즈들이 있었어요. 그때 좀 불편했던 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키보드가 내려와 있으니 이 아래쪽 부분이 불편하다라는 말씀들을 상당히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이제 고무 재질로 된 팜레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팜레스트를 붙이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키보드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제품을 한 이틀 정도 사용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아 이게 생각보다 편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 이쪽에 마우스를 놓고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터치패드가 보통 이제 키보드가 위쪽에 있으면 아래쪽에 터치패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터치패드가 옆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항상 우리가 마우스를 사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텐치리스의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사용을 하면서 쓰다가 바로 마우스를 이렇게 터치를 하고 하니까 생각보다 이 마우스에 손이 잘 안 가고 터치패드를 잡으면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옆에 있는 마우스를 내가 뭐 사용을 하면서도 그냥 간간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터치를 할 때는 이렇게 터치패드를 사용을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이게 생각지도 않은 좀 편리함을 주는 그런 디자인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서브 스크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메인 스크린도 그렇고 4K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색깔이 상당히 좋고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크린은 아시다시피 어도비 RGB 100%를 가지고 있고 팬톤 인증을 받은 패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색감이 우수합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윈도우 대기 화면만 보더라도 화질이 상당히 좋다는 게 느껴지죠. 배경 화면의 색감도 상당히 화려하고 디테일한 이런 느낌까지 잘 표현이 됩니다. 영화의 트레일러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잘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화질 영상을 볼 때 색감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 한 번에 느껴졌고요. 애니메이션을 볼 때도 원색이 잘 표현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같은 어두운 장면이 많이 나오는 영상도 디테일이 확실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패널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셨던 것보다 상당히 만족할 정도 수준으로 화질이 좋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 화질을 다 이게 카메라가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좀 더 좀 깔끔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 색감을 카메라로 표현을 하고 또 그거를 다시 영상으로 표현하는 데는 조금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물로 보시면 훨씬 더 만족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카메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조만간에 카메라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내부 구성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최상위급 모델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부 구성이랑 외부 포토도 한번 확인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피러스 듀오는 아래쪽에 합판도 마그네슘 합금 재질의 알루미늄입니다. 그거를 제거하고 열어보면 내부 풀샷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메인 SSD가 장착이 되어 있고 바로 옆에 NVMe 추가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방열 테이프로 덮여져 있는 부분이 메모리 슬롯이고요. 16기가 메모리가 슬롯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SSD는 삼성 PM981A 1테라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SSD는 제품의 수급 상황에 따라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배터리는 90W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쿨러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끼신 분 혹시 계신가요?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이 CPU 팬이고요. 이 사진이 GPU 팬입니다. 기존의 제품과 뭔가 조금 다른 점 찾으셨나요, 혹시? 자, 테두리를 보면 뭔가 다르죠. 여기에 이렇게 쿨러의 외부 쪽에 개스킨 역할을 하는 도톰한 테이프가 발려져 있습니다. 반대쪽 CPU 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옆으로 봤을 때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테이프로 처리를 해서 뒷판과 밀봉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뒷판을 한번 볼까요? 확대를 하면 보이시죠? 이렇게 뒷판과 쿨러를 개스킷으로 밀봉 처리를 해서 히트파이프 쪽에서 열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마감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쿨링의 디테일에 신경을 좀 썼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이런 디테일이 쿨링에서 약간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이따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내부 구성을 보시니까 실제로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뭐 봤던 그런 제피러스 모델들보다도 훨씬 더 꼼꼼하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게 팬을 봤을 때 조금 이게 처음에는 뭐지? 라고 느꼈던 부분이 말씀드렸던 이 개스켓 테두리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완벽하게 뒷판이랑 밀착을 시켜서 공기 흐름을 아주 이제 압도적으로 그쪽으로만 끌어올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이제 히트파이프에서 나는 열을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아, 요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잘 썼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 조금 요거보다 등급이 낮은 모델들도 이 정도 수준으로만 쿨러를 좀 잘 만들어 줬으면 이게 뭐 좀 더 좋았지 않겠나. 충분히 이 정도의 기술이 있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큰 돈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제 이 보다 낮은 모델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나 라는 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ASUS에도 보면 이제 등급이 있으니까, 최상위 등급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렇게 지금 완벽하게 막아놨으면 아래쪽을 조금 더 띄우면 온도가 더 내려가나? 아니면은 이게 아래쪽을 더 띄웠을 때 성능이 조금 더 잘 나올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시네벤치를 구동을 하면서 봤는데 실제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시네벤치 테스트는 터보 모드가 아닌 성능 모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1회차 시네벤치를 돌려봤을 때는 점수가 3956점을 기록했고요. 이때 온도 그래프를 보시면 최고 온도는 95도를 기록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 스로틀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로 가면서 클럭도 떨어지고 온도도 약간 떨어졌습니다. 10분 뒤에 2회차를 돌려봤을 때는 점수가 약간 더 올라갔습니다. 4002점이 나왔고요. 온도 그래프를 보시면 동일하게 95도를 기록하면서 이 구간에서 스로틀링이 발생하면서 클럭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스탠드를 사용해서 제품의 포지션을 높여줬을 때는 멀티코어 점수가 4201점이 나왔어요. 5%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죠. 그러면서 그래프를 보시면 온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스로틀링이 없이 쿨링만으로 버티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구간에서 약간 스로틀링이 걸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테스트했는 내용을 보시니까 사실 조금 이게 저는 테스트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이게 어땠냐면 이게 스탠드를 쓰면서 사실 이만큼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제품이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온도가 조금 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실제로 온도는 95도로 비슷하게 갔지만 스로틀링 구간이 사라져버렸죠. 저는 거기서 조금 놀랐어요. 이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고 한 번 더 돌려보고 했을 때 실제로 스탠드를 쓰고 안 쓰고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쿨러 쪽에 그 개스킷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곧 딱 밀착이 되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공기 흡입을 원활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띄워주니까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이 제품은 반드시 스탠드를 사용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메인 스크린과 서브 스크린 둘 다 4K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게임용으로 쓰신다기보다는 좀 전문가용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제일 많이 이제 전문가용
영상이라고 보면 이제 영상 편집이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프리미어를 이제 편집을 하면서 사용을 해봤을 때 조금 이렇게 쓰니까 되게 좀 편하네, 이게 좀 내가 큰 모니터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사용을 하면서 어땠냐면, 프리미어를 실행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당기면 제피러 스튜디오에서 멀티 화면 기능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배치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임바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프로그램 패널을 모니터에서 상당히 크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편집하니까 이게 세상 좋더라고요. 15.6인치에서 프리미어를 돌리면 프로그램 패널이 너무 작아서 프리뷰를 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런 게 사라지니까 큰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편집하는 정도의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피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게임용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금액이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문가용에 가깝고, 이게 두 가지 모델 중에서 낮은 스펙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게임도 하면서 내가 영상 편집도 하고 이렇게 멀티미디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최상위급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대부분 전문가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영상 편집을 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4분할된 화면에서 제일 위쪽에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렸을 때 타임라인을 아래로 내리고 위쪽에 이제 프로그램 패널을 좀 크게 보니까 조금 더 편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점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좀 큰 화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저도 이제 이 제품을 길게 사용을 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은 장점이랑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캐치하지 못했던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바로 밑에 이제 i7 모델이 나오면 그때 다시 리뷰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첨부할 수 있는 부분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좋겠고요. 이 제품의 구매 링크는 제가 하단에 달아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